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또 우리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어머니 낮집회에도 함께 해 주시고 또 새로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는 귀한 집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은 식구들을 가정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25장 찾겠습니다. 욥기 25장입니다. 2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위기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본리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은 왜 갑자기 그 수아 사람 빌닷이 이 말씀을 하는지 자꾸 읽어봐도 문맥에 좀 잘 안 맞는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욥기 우리가 지금 23장 24장을 배웠는데요,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결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걸을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욥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간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말하기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이제 그래서 나는 크게 죄 지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시련이다. 이렇게 욥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24장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속에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엄청난 재앙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전능자가 시기를 정하지 아니하셨는고. 하나님이 시기를 정하셨습니다.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날을 어찌하여 보지 못하는고. 그래서 이제 욥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욥은 여전히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바르게 따른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과 세 친구가 아무리 욥을 공격해도 욥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하 사람 빌다시 이제 욥이 계속 의롭다고 하고 잘못이 없다고 하니까 2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권능과 위엄을 말하면서 욥 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 25장 1절에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수하 사람 빌다시 욥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욥을 이제 좀 뭔가 잘못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욥에게 문제점이 뭔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 지배력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직접 지배하고 다스리신다. 그래 아주 엄청난 그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위엄을 가지고 계시다. 얼마나 하나님이 위엄이 가득 찬 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여기 화평이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평안. 왜 이거 이제 평안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냐면은 욥이 지금 폭삭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하 사람 빌다 생각할 때는 욥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평화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샬롬 진정한 평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높은 곳에서 평강을 화평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평강 베푸시고 계신데 너 진정한 평안이 있냐? 지금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군대를 계수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군대, 그 천만 천사들입니다. 아주 천만 천사를 건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광명을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광명의 비침을 다 입고 있는데, 너는 지금 어둠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하 사람 빌닷은 욥의 얘기를 잘 듣고 있다 보니까, 아, 욥이 저렇게 강경하게 나가는데, 욥의 세 친구, 특히 빌닷이 볼 때는, 이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평, 평화인데, 그 평강, 진정한 평강인데, 평강이 없는 데 있다고 우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평강이다. 그걸 말하고, 너는 지금 어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의 비침을 입지하는 자가 누구냐? 다 광명의 비침을 받고 있는데, 너는 사실 어둠에 있는 거다. 주님의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욥을 완전히 이제 깔아뭉개는 겁니다.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역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당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석 인생이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아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눈은 사람 눈과 완전히 다른 눈이기 때문에 좀 너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벌레와 구석 인생일 뿐이 아니냐. 좀 제발 낮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욥이 이제 또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 26장에서 또 이제 반론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 수하 사람 빌닷 얘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욥을 완전히 그냥 누르려고 하는 것을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수하 사람 빌닷이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요긴한 지식 이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요긴한 지식. 인간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고 사람에 대한 지식인데요. 이제 욥기 25장을 우리가 배우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수하사람 빌닷은 사람은 두 가지 아주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욥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죄를 지은 인생들,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비춰 주시는 영혼의 빛을 진정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는 이 본문이 정말 딱 맞는 본문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수하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그러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여기에 이제 수하 사람 빌닷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는지를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뭘 하시는 분이시냐. 먼저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있고 위엄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천반천사를 거느리고 있는 분인데 세상에서 뭘 하느냐? 크게 두 가지를 하신다. 화평을 베푸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광명의 빛임,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뭘 하는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욥이 정말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정말 빛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자, 권능과 위엄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대우주를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소유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소유준 거예요. 그 우주와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이 천지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성경 출애굽기 9장 29절에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 천지와 지구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권능과 위엄도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 구원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랑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생명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수하 사람 빌닷은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먼저 권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능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 원어로는 이렇게 지배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힘, 통치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면 엄청난 권능과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절대 권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여기 시편 62편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11절. 845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다윗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모든 권능, 힘,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왕의 말에는 권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전도서 8장 4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수 있으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 백부장 말 한마디에 100명이 움직이고, 천부장 말 한마디에 1000명이 움직이고, 그리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나라가 움직이잖아요. 황제의 말 한마디에 제국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제 그래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이 추평령을 이제 지나가다가 돌 채취로 깎인 민두상을 보고서 에이, 벽에를 보기에 별로 좋지 않구먼 이 말하고 그냥 지나 이말 했는데, 그 다음 날 군수 도지사 등이 발붙고 나서서 초록색 페인트칠을 다 칠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니까 그냥 즉시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얼마나 권능이 있겠습니까?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왕의 말에 권능이 있으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말에는 얼마나 큰 권능과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 권능이 함께 하시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이도 깨끗하게 하시고 원하시는 기적을 다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져서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권능을 가지셨다.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천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지배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았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지배력을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지배하고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결정하는 결정권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지는 아주 분명해지는 겁니다. 만왕의 왕 대신 주님께 자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권능이 지금 주님 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때 성경에 말씀하기를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때 이집트에 나와서 이제 홍해바다 통과할 때까지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근데 그 바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약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는 게안 쉽잖아요. 그런데 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약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태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105편 37절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어도다. 자, 출애굽을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웠는데 나중에 약한 사람이 생겼죠. 왜? 안 먹으니까. 출애굽을 할 때는 약한 자가 없이 나왔는데 광야 생활 중에 약한 자가 생겼잖아요. 안 먹으니까.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은 첫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권능인 겁니다. 그 지옥 갈 주인이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리고 이제 구원 받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고 커지면 좋은데 이제 약해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구원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에게 없는 능력과 힘과 권능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제 손도 힘이 있잖아요. 왜? 몸에 다 붙어 있으니까. 주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그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다시 보세요. 25장 2절에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동시에 자, 하나님 자신이 위엄을 가지셨고 자, 하나님 자신이 위엄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인 겁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145편 찾겠습니다. 145편 145편 5절입니다. 조용한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우리가 묵상하는 주제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냐 하면은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엄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 기사,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우리 묵상의 주제는 그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묵상하는데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을 나는 묵상하리이다.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그 놀라운 분인지를 나는 묵상하겠다. 우리 시대에 위엄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다 수염 다 깎죠. 그 여자분들에게는 수염이 없는데 이제 남자에게는 수염이란 걸 만들어 놓고 나이가 들어가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렇게 할아버지들은 다 수염이 다 생기잖아요. 아론의 수염이란 말도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위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필요한 건데 우리 시대에 위엄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것이 뭔지, 무서운 것이 뭔지, 그 하나님의 위엄이 뭔지를 그걸 잘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6절 찾겠습니다. 먼저 여기 시편부터 먼저 보시고, 시편 89편부터 먼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 7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의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의미하시오며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그 위엄이 있는지를 사람이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할 때 분이 하나님이고 가장 위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위엄이 있고 위엄으로도 가득하신 분인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이고 변화산에 가셔서 변형되신 그 모습이 재림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재림하는 예고편을 미리 보고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다. 이건 실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고편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 재림하시는 그 예고편을 미리 보고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님이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성도들과 재림할 때그 모습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그 위엄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 집행할 때그 모습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위엄이 있겠어요? 우리 시대에 수염이 없어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권위라는 게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요즘 아버지 권위도 상실돼 가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아들이 안 일어날 때 아버지가 야 일어나 하면 일어나잖아요. 요즘은 얘야 일어나라. 너희 엄마가 빨리 일어나란다. 엄마라고 개입시켜요. 엄마를 개입시켜요. 제가 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인명 제천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받침을 이제 빼보는 겁니다. 인명은 제천이다. 인명은 살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제천이잖아요. 요즘은 인명 제처다.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 달려 있다. 진인사 대처명인데,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감처다. 천하태평이 아니라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게 편안하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위고 아래인지를 전혀 모르는 시대가 되었고 요즘 짐승하고 사람하고 구별도 잘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항상 기준으로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두려운지를 사람들이 잊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사야 2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7년 혼란 얘기입니다. 7년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서 마지막 핵전쟁이 날때 사람 다땅 밑으로 숨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그 여호와의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테러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21절.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7년 환난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두려움이 공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하면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주님의 테러를 안다. 주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말하면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너희를 권한다. 주의 두려우심, 그 위엄, 그 영역번에는 테러라고 했습니다. 테러.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 두려운 분인지 위엄이 있는지를 우리는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위엄이 있고 절대적인 지배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걸 안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절대 말하지 못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무신론자, 진화론자,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는데요. 큰일 난 겁니다. 세계적인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 그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예수님 무시했잖아요. 근데 버트란드 러셀의 아내가 유명한 목회자 아내입니다. 근데 결혼 잘못해서요. 버트란드 러셀에게 물이 들어서 같이 무신론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두 가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기를 이 권능과 정말 위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2절입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권능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뭘 하고 계시느냐? 화평을 베푸시고 계시다. 포커스를 화평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샬롬, 평강입니다. 평강.
그러니까 인생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지금 여기에 수하 사람 빌닷은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 위엄의 차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평강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복음도 화평의 복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화평의 복음.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진정한 어떤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그 평안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을 때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어 주셨으매 저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만유의 주 대신 만유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 복음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평안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요번 지금 평안이 없잖아요. 재산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든 상태에서 너가 지금 이렇게 곤란하게 된 이유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가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된다.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샬롬이라는 말, 평안이란 평강이란 말이 원래 이제 샬롬이 샬람에서 왔는데 샬람이 값을 지불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지불되어야만 진정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값을 완전히 지불하고 난 다음에 평안을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평안이냐 하면은 죄값, 죄짐이 떨어져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로마 3장에도 악인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악인은 평강의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를 고집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나는 평강이 있다. 그 편안한 거하고 평강은 다릅니다. 편안한 것은 외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편안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평강이라는 건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는 평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가짜 평안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다 이루었다. 그 뒤에 오는 평강만 진짜 평강인 겁니다. 자, 욥이란 사람은 사실은 그 중심 깊숙한 속에 평강이란 게 있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여호와는 평강이시라는 뜻이잖아요. 그 기도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왜? 하도 압제를 많이 당하니까 항상 숨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주님 나타났을 때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강이란 게 있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기하 4장입니다. 요한기하 4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성경 한 문장 안에 평안이란 말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수넴 여인이 여인 아이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제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달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사완 게하시가 이제 달려가서 묻는 겁니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수넴 여인을 맞아서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너의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아이가 죽은 상태거든요. 여인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아들이 죽은 상태인데도 평안하다. 뭘 말하냐면 엘리사가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뒤에 살아나지 않습니까?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욥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평안하냐? 재산 다 날아갔는데 평안하냐?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평안하냐? 욥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속에 고통은 있지만은 중심에 편안한 것은 다 깨져서도 진정한 평안은 있는 거예요. 평안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발이 봤을 때는 아, 이 욥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평안인데 그 진정한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이래 생각하는데 욥은 평안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평안이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에베소 6장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심어지면서 동시에 평강이 들어오니까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집트 살 때 이제 열 가지 재앙 내릴 때 열 번째가 장자 죽이는 재앙입니다. 애집트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에 2만 3천 명 이상의 장자들이 집 안에 들어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집 안에 들어있잖아요. 너는 평안하뇨? 예,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 주님 말씀대로 양의 피를 발랐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너는 평안하뇨? 오살 한 사람은 사는 길은 도피성밖에 없으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갔으면은 너는 평안하뇨? 오살자가 밖에 있지만은 오살자는 피해 보호자가 따라오지만은 평안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홍수가 있을 때 노아 방주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평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너는 평안하뇨? 예. 평안이니이다. 구원을 받을 때 진정한 평안이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양손을 보이시고 옆구리 보이시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곧 공중에 재림하실 때 하실 텐데 평안하뇨? 예, 평안이니이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앞으로 무서운 환난이 올 텐데 평안하뇨? 예, 우리는 평안합니다. 최후의 심판 때도 무섭지 않습니까? 예, 평안이니이다. 우리는 평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평안하냐? 평안이니이다. 죽었지만은 살아날 것을 믿잖아요. 우리 구원받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평안이 있는 것은 다시 만날 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평안, 이것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함이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으로 지키신다. 믿음이 확실한 거하고 평강과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큰 평안이잖아요. 한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할 때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7절 19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평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속에 평강이라는 걸 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평강에 더 넘치게 될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더 신뢰가 되니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평강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강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때 들어왔고, 우리 삶 속에서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이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강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욥기 읽어보면 욥은 평강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평강.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보시느니라. 수하 사람 빌다시 은근히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화평 베푸시는데, 욥 너는 화평이 있냐? 평안이 있냐? 네가 무슨 평안이 있냐? 그 평안을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에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뭡니까? 만군이 할때 군이 천사들을, 천만 천사를 거느리신 여호와 그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천만 천사들을 거느리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난 큰 군대 이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를 거느리고 계신 분인 거예요. 여기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셀수 없단 말입니다. 내가 사도 요한이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많은 천사 음성이 있으니 그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로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늘별 3분제일이 타락한 것이 막이니까 하늘별 3분의 1은 타락 안 했어요. 별의 숫자가 하늘의 별처럼 모래, 바닷가 모래처럼 많은데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아주 어마어마한 천사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1245페이지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밖에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최후의 심판대 장면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이 죄인이 이제 심판 받을 때, 책들이 표에 놓였다고 그랬죠? 계시록 20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책들이 표에 놓였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냐 하면은, 여기 말씀한 대로, 수종하는 자가 천천이요, 그 앞에 시위한 자가 만만이며, 막, 어마어마한 천만 천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은 12형 더 되는 천사가 와서 당장 그냥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12형이라고, 12형 더 되는 천사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 아느냐? 12형 나와, 12형. 영이 이제 영어로는 레기온, 리전, 레기온, 헬라말로 레기온인데 이게 한 영이 얼마냐면은 기병 700명, 보병 5300명에서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이 6000명이거든요. 그럼 12형 곱하면 얼마입니까? 7만 2천 명. 그냥 주님 간단하게 말씀한 겁니다. 당장 그냥 7만 2천 명 되는 천사들을 싹 보내가지고 당장 심판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대군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주의 천사가 나가서
아시리아 대군들 18만 5천 대를 그냥 하루 밤사이 그냥 다 죽이잖아요. 18만 5천 대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천만 전사, 그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막 주님이 아주 어마어마한 천만 전사를 거느리고 계신데 그 천사의 수를 계수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천사를 거느리고 이 우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분이 뭘 하느냐? 두 번째로 하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하는 자가 누구냐? 그 위엄 있는 하나님, 그 천만 천사를 거느리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추신다. 그래서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빛도 주시고 영혼에 필요한 빛도 다 주시는데 욥 너는 지금 어둠이다 그 말입니다. 어둠이다. 다그 광명이 비침을 입고 있는데 너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빛을 잠깐 가린 건데 너가 문제가 있어서 빛을 가린 거다. 너는 지금 캄캄함 속에 있는 거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만큼 하나님의 비침을 입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하 사람 빌닷은 욥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데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맞는 얘기잖아요. 광명의 비침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의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고 주님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느니라.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느니라. 구원받을 때 복음의 빛이 들어가잖아요. 빛이 있어라. 우리 영혼에도 빛이 비쳤습니다. 저도 1983년도 9월 25일 오후 4시경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어두운 데서 빛이 있어라 그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을 아는 빛을 제 마음에 딱 비추셨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빛을 딱 받으니까, 그날 이제 구원받고 교회당문을 나섰는데, 내가 보는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보는 나무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구나. 이게 실감이 확 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빛이 딱 들어오니까,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밝아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학교 학창 시절에 숙제 내면 숙제 항상 해가고 선생님을 하늘처럼 생각했기 때문에요. 근데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막 높게만 생각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교만해졌는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해졌을까? 나중에 보니까 구원받을 때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인생의 정답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빛이 들어오니까 인생관이 딱 밝아지고 세계관이 밝아지고 뭘 위해 살아야 될지가 아주 확실해지고 그와 동시에 주님 빛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이걸 점점 더 깨닫게 되더라니까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부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는 걸 점점 점점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 구원받을 때 정말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말씀이 빛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점점 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 1장에 말한 대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두운 영혼도 자꾸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빛을 비추시니까 그 빛은 위로의 빛이니까 마음에 위로도 생기죠. 용기의 빛이니까 용기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빛은 균을 죽이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제 죄도 멀어지게 되고 점점 모든 것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 그래서 이제 엘리 빌닷은 욥 너에게 필요한 것은 화평, 평안이고 너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광명이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평안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리고 너는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결정타를 날리는 겁니다. 날리면서 4절에 그런즉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욥을 이제 탁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그러니까 욥 제발 좀 낮춰라 그 말입니다. 너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도 소용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이제 연약한 사람인지를 대조해서 소아 사람 빌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이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엄 있는 하나님과 비참한 죄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담하와가 죄 짓기 전에도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 달랐습니다. 범죄한 이후에는 더 다른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사람 비슷하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비슷하게 생긴 분도 아니에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우쳐야 됩니다. 시편 9편 찾겠습니다. 시편 9편 20절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인생이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인간에게 불과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 건물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지으신 신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나 섬겨달라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뺏어가려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지 뺏어가는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시편 50편에서도 죄에 대해서 그냥 눈감아주는 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의 죄를 책망하여 너의 죄를 너희 눈앞에 차례로 불리라. 죄를 차례차례 나열시킬 것이다. 죄를 슬쩍 눈감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 다릅니다. 먼저 다른 점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일단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 첫 번째, 크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우주는 하나님 볼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이 무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데 그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잖아요. 일단 크기에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인격의 크기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인간의 인격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마음이 훨씬 크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은 인격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격에서도 엄청난 큰 차이가 있고 하나님은 영으로만 돼 있는데 인간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냥 이렇게 죽는, 뭐, 설교하면서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음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혼 속에 계시고 인간은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 속에 계시고 인간은 시간 속에 잠깐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에서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편 94편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셨느니라. 사람 생각은 거짓됩니다. 쉽게 쉽게 바뀌어요. 10년 전의 생각과 10년 후의 생각이 달라지고 죽음 앞에서 뭐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생각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했습니다.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 없음이 쉬우리라. 성경의 한 획을 천지와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획수만큼 천지가 많아도 성경 무게가 더 무겁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이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 못하잖아요. 한 사람 영혼의 가치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지구보다 크게 생각을 못하잖아요. 생각에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 너무 달라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 대한 생각도 다른데 주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갖고 밤에 한 경증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1000년도 주님 볼 때는 정말 잠깐입니다. 또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잖아요. 하루가 1000년만큼 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하루라는 시간을 1000년같이 그렇게 아주 크고 귀하게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스케일 크기가 달라요. 일을 경영해 가시는 방식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나도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엄청 크기 때문에 인간 역사 경영해 가시는 거 보시면요, 아, 예수님 보내주겠다 하고 4000년 지나서 보내주는 거 봐요. 예수님 재림하시겠다 하고 2000년 벌써 지났잖아요. 교회 만드는데 200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서 만드는 거 봐요. 지금도 만들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스케일이 얼마나 커요? 우리는 스케일을 어떤 계획 같은 거 세울 때 보통 뭐 몇십 년 안에 계획 세우잖아요. 100년 넘어서 계획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은 스케일이 엄청 크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소아 사람 빌닷은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은 눈차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눈차이에다가. 하나님 눈이 다르다는 걸 왜 생각 못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들에게 중에서 택해서 기름 부으라고 했을 때 장자 엘리압이 탁 지나가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연 왕될 사람 여기 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당시에 가장 화 있다고 선포한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일반 사람은 밖밖에 안 보이고 속이 안 보이니까 칭찬하지만 주님은 속이 보이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 수하 사람 빌다도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은 사람 눈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5장에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에게 선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사람 눈하고 다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눈은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다. 사람과 하나님 눈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 볼 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눈을 가지지 않은 차원 다른 눈을 가진 분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눈을 달고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딱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벌레와 구더기 보듯이 정말 그렇게 더럽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하물며 본래인 사람 구득 인생이랴. 성경에서 인생을 실제로 본래와 구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그리스도 없으면은 본래와 구득 인생인 거예요. 미가서 7장 찾겠습니다. 7장 17절 1297페이지입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벌레처럼 저 좁은 구멍 속에 다 숨어 사는 거예요. 빛을 싫어서 빛을 피해 숨어 살고 있다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면서 좁은 구멍에서 나온다고 말입니다. 인간을 벌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벌레.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인데 이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저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벌레 취급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서 정말 벌레처럼 죽으셨지 않습니까? 시편 22편입니다. 22편 6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나는 벌레요. 예수님이 벌레 취급 받았습니다. 침뱉음을 받고 모독을 당하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벌레처럼 벌레 취급 받고 십자가 달렸을까요? 벌레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니면 인간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신문에 나왔는 건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의사가 전해준 얘기라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어떤 외진 마을에서 이제 외국에서 축산 기술을 배우고 귀향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동네에는 특이한 결혼 풍습이 있는데 이제 암소를 가져가서 이제 딸을 이렇게 며느리를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신부감이 좋은 경우는 암소 세 마리. 네, 그 다음은 두 마리. 가장 이제 평범한 경우는 한 마리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암소 9마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부잣집도 통과하고 그냥 초라한 집으로 가는데 거기에다가 암소 5마리를 주고 아내를 삼는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만 줘도 되는데 9마리를 이렇게 주고 아내를 삼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그 동네를 이제 방문을 했다는 의사가 방문해보고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잘 사는 집으로 바뀌었고 아주 여자도 아주 굉장히 세련된 여자이기 때문에 아내를 바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바꾼 것이 아니고 이 아내가 자신을 대접해 줄때 남편 대접해 줄때 9마리 소이지 않습니까? 9마리 암소로 대접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려고 자신을 발전시켜서 아주 세련된 자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우리하고 좀 도움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줄때 우리를 어떻게 대접해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해 주고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천사보다 더 높이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욥의 친구가 지금 하는 얘기는, 빌다시 하는 얘기는 욥에게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이 인생이랴 이렇게 말하면 안 맞잖아. 욥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욥은 그 당대 하나님 보실 때 최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을 지금 무시하게 말하고 있지만은 구원받지 아니한 죄인에게는 이게 맞는 얘기인 거라고요. 구원받지 아니한 죄인은 샬롬, 평안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하나님의 진정한 광명의 빛을 받아야 되고, 하물며 본리인 사람 구덕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께로 와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이야기가, 친구 중에 이제 여기 빌다시 한 얘기는 죄인에게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욥 케이스에 안 맞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화평도 얻은 사람이고, 그잖아요. 주님의 빛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 인생이지만은 주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아주 귀한 보석같이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말 천사보다 높은 그런 우리 위치에 우리 올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말한 대로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구더기란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더기 한 마리가 파먹는 게 아니면은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구더기처럼 흉측하게 모습 바꿔져서 지옥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하물며 벌린 사람 구덕 인생이랴. 끝까지 주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은 그들의 구덕도 주지 않고 그들이 정말 구덕이처럼 흉측하게 바꿔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함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평안을 가지고 살고 주님 빛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가치 있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오실 때 도적은 보석 가지고 가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주님의 보석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데려가실 겁니다. 욥기 25장은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혼탁해지고 죄악이 더욱 충만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전도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집회를 순적히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은혜.